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레고 키마 펭거이 세이버투스 워커 70143 정품 제품인데요. 레고 키마의 전설이 세계로 들어가서 커다란 입, 얼음 발톱, 얼음 탄두 미사일, 분리가 가능한 3륜 바이크 크기가 3륜 바이크가 장착된 펭거이 세이브투스 워크를 피해서 탈출하라는 스토리의 제품입니다. 피스는 총 415피스고요. 가격은 레고 홈페이지 정품 가격이 67,700원입니다. 미국에서는 44,000원. 반값은 아니어도 꽤 저렴하죠. 인터넷 쇼핑몰에 보시면 한 3만원대, 33,000원, 4,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의 반 정도에 인터넷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린이날 때 그 대형마트 세일에서 반값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반값이나 인터넷 쇼핑몰 가격이나 비슷비슷하네요. 중국 타오바오를 찾아보시면 레레에서도 짝퉁이 나왔는데요. 한 65위안, 1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저거 하게 되면 한 2만원 정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그냥 정품 사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펭거 스텔서 고르잔 세 개가 들어 있고요. 하여튼 뭐 키를 갖고 이제 싸우는 그런 전투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세 개 들어 있고요. 2014년 8월에 제조된 제품이네요. 자, 기능적으로 보시면 뭐 큰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그 3륜 바이크가 내려가는 제품인데 그 저번에 보여드린 그 뭐였더라? 그 헬기 거기에서 자동차 떨어지는 거 그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대충 그런 기능 구현한 것 같고요. 그냥 뭐 미사일 발사되는 기능 들어있고 뭐 아 입이 벌어지는군요. 참 대단합니다. 자, 별 기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능이나 좀 이쁜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개인차인데 뭐 키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좀 뭐 잘 몰라서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따라 보는 기준은 다른 거니까요. 자,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시면 아주 그 뜯기가 참 짜증나죠. 네. 이렇게도 안 잘리고 어떡하단 말이야. 자, 열어주시고요. 뭐 프로모션 같은 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키마 펭거에서 프로모션 있는 거는 거의 못 봤으니까. 자, 이렇게 개봉하고요. 자, 비닐봉지는 1번, 2번, 3번, 4번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네요. 1권 있고 2권 있고요. 그 다음에 1권은 좀 작고 2권은 좀 크네요. 네, 뭐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죠. 자,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블록 분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야자자자자자자자 간만에 한번 이 소리 좋아하시잖아요. 떨어지는 소리 시몬 아는가? 레고 블록 떨어지는 소리를 아, 좋아. 레이드 너무 블록이 적게 들어있다. 하여튼 블록 정리하고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 펭거입니다. 펭거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투명 다리에, 투명 팔에, 하얀 망토까지 끼고 있는데, 요 갑옷 위쪽에다가 망토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얼굴이 얇고, 위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멋있다. 색감 좋죠? 거기다가, 무기, 이렇게 만드셔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다, 크다. 멋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꼬르잔입니다. 꼬르잔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지금 웃고 있을 상황이냐 네가 잡혀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망치는 무기는 무진장 크네요. 네. 얘네는 뭐 원래 이렇게 무기하고 뭐 화려하고 크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피규어를 새로 바뀌었죠. 바뀌어서 네, 또 새로 모아야 되는데 옛날 거 저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텔서입니다. 스텔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조금 자세한 걸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것은 조금 짧고 위쪽에다 머리 끼워주시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되고요. 무기도 무식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무기를 어떻게 끼워야 되나? 자, 어허, 밑에 쪽에다가 밑에 쪽에다가 손에다가 얘도 한쪽 손은 투명입니다. 투명이고요. 오, 이게 맞나? 이렇게 안 껴줘. 애매한데 끼어있는 위치가 이게 맞기는 한데 옆쪽으로 돌려서 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기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번 제품에는 다이아몬드 제품이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피규어 3개 들어있습니다. 피규어는 많이 들어있진 않죠. 보면 한 만원 정도의 가격에 하나 정도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3륜 바이크부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정품을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제주도 가서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네요.
갑자기 그 슬램덩크의 정대만이 생각납니다. 레고가 만들고 싶었어요, 원 선생님. 하는 게 나오죠. 그 거기서 이제 농구가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레고가 하고 싶었어요. 키마가 신제품이 또 하반기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죠요. 키마가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기도 하죠. 자, 빨리 만들고. 자, 제가 너무 그 제주도 놀러 갔다 오냐고 제대로 한 게 그동안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동영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씩 또 올리고 있는데, 자, 내일 거 미리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내일 거를 지금 찍고 있다니. 자, 이렇게 하셨어. 뒤쪽에다가. 자, 이제 또 저기 방학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전 또 걱정입니다. 방학 특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모르겠습니다. 예, 각자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과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또 이제 열심히 또 미리 찍어놔야죠. 찍어 놓으면 되겠죠, 뭐. 자, 방학은 7월, 조카 같은 경우는 저 7월 23일부터 8월 23일인가 4일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요게워치 개봉하는 날에, 예, 조카 딱, 함춘! 우리 방학하는 날에 요게워치 보러 가는 거야! 그래, 가자, 라고 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방학들, 이제 시험도 슬슬 끝나가시고, 예. 요즘 봤더니 이상하게, 6월달 들어서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방학 좀 그것도 있고, 예, 슬슬 요게 워치하고, 그 다음에 터닝메카드가 좀 약간 좀 동영상의 조회수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레고는 열심히 해야죠. 예, 하던 쪽에. 딱 보면서 요즘 보면 레고 딴 것 쪽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집중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예, 레고나 열심히 하렵니다. 아, 레고도 열심히 레고를 중점으로 해서가지고, 예.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다 웬만하면 보여드리고, 비싼 거 빼고요. 자, 이렇게 끼우셔서, 자, 오토바이 넣으시겠죠. 약간 좀 아직은 모양이 좀 찐따 같은 느낌. 찐따가 여기인가? 찐따 요, 약간 좀 비속어겠죠? 조심해야겠다. 혼날라.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끼워서 요렇게 두 개를 양쪽에 가드로 해주시는데, 뭐 서브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멋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된다 정도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이다. 여름이야. 무진장 솔직히 덥죠? 여러분 학교 어떻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은 학교에서 잘 나와 틀어주는지, 예. 무더위에 떨떨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닌지. 지금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시험 기말고사 보시는 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전 기말고사들 잘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 노실 땐 노시고 공부할 땐 공부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무기를 빼주라고 그러네요. 무기를 빼서 요 앞에다 이렇게 껴주랍니다. 이런.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텔서를 앞쪽에다가 태웠어. 예, 여기 이제 바이크 자동 저 오토바이. 어우, 저 무슨 아주 멋진 오토바이인데, 그 데이비슨 같은 그런 느낌. 브롱. 손 좀 높이 올리시고, 손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네요. 올라가시고 브롱. 하여튼 근데 다 좋은데 그 시끄럽게 소리 내는 사람도 아주 막 짜증나 죽겠어요. 막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거 하시게 되면 시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본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시끄러워, 네, 생각이 나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들 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이쪽에다가 똑같이 대칭으로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다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걸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저기 여름에 휴가 되시면 저처럼 뭐 레고 같은 거 쌓아갖고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가시는 지역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면, 예, 거기서 뭐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서핑하는 거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뭐 박물관이 있다, 그럼 뭐 레고 아키텍처 같은 거. 아키텍처는 좀 그런가? 예,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외부에서 하시게 되면 피스가 많은 건 좀 그렇거든요. 피스가 많은 건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여름휴가 때 아주 되게 재밌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립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구경도 하면서, 야, 여기서 잠수함 조립하자 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러고 재밌는데 앞으로도 좀 종종 해봐야겠습니다. 꼭 뭐 휴가 때뿐만이 아니고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도 그렇고 집 근처에서라도 뭐 공원도 가서도 해보고 근데 주제가 맞는 것만 있으면 딱 좋은데 그거 딱 맞추는 거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셨어. 요거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밖에서 조립을 하다가 또 안에서 조립하면 또 편합니다. 밖에서 재밌긴 하긴 하지만 또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저 또라이라고 그러는 저 바보를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뭐 집에서 하는 건 편하긴 편하죠. 네. 이렇게 하신 거 이쪽으로 갖고 오셔서 이쪽에다 이렇게 이거 맞나?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라고 그럽니다. 이건 안 끼워지는 거야? 이거 나중에 끼우는 건가? 애매하네. 자 오늘 가보죠. 뭐 가보시면 알겠지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서 들어왔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멍에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조립된 거고요. 자 여기 블록에다가 이 동그란 블록 갖다가 이쪽에다가 끼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셨어. 반대쪽에다가 반대쪽에 대칭으로 끼우는 게 아니었네요. 대칭으로 끼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끼워주시고 요 조그만 동그라미에다가 이거 끼웠어. 자 옆에 블록에다가 어허 무슨 좀 테크닉적인 요소 이렇게 바퀴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어허 아 자동차 내려가는 게 이걸로 되는구나. 약간 좀 테크닉적인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번엔 요 블록으로 가져오셨어. 또 하나 끼우셔서 옆에다가 또 연결해 줍니다. 세 개가 연결돼 있어. 아까 기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밌네요. 예, 이런 것도 숨어있는 거 약간 표현이 안 돼 있어도 제가 입이 벌어진다 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기능은 뭐 괜찮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짠짜라 짠짠짠. 여러분들 저 집안에서 부모님들 휴가 계획 잡으신다면은 꼭 저 바쁠 때 가시죠. 한참 휴가 때 가시는 것도 좋지만 휴가철 좀 일찍 갔다 오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찍 가시게 되면 조금 이제 장마나 그런 거 걸릴 염려가 있는데 저희는 아예 아주 장마를 살짝 잘 피해가지고 딱 적당할 때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휴가 시간 딱 잡으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7월 23일부터 방학이니까 초등학교 가요. 애매하긴 애매하겠다. 방학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보니까 학교 하루 정도 뭐 빠지고 그러는 건 뭐 큰 문제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말도 안 됐죠. 어떻게 학교를 빠지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개근상이라는 게 꼭 중요하고 뭐 되게 꼭 필요한 거다라는 듯한 인상이 있었는데 뭐 공부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뭐 개근이 하든 아니든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스티커 번호는 안 붙어 있습니다. 몇 번 안 붙어 있고요. 그냥 잘 보시면 예, 그거에 맞춰서 붙이실 수 있는데요. 자, 붙이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서 끝부터 잘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거 둘 하나 둘 하나 되어 있는데 레고 설명서 보시면 이대로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고 잘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되어 있더라고요. 잘 붙이시는 방법은 이렇게 세우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대시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눌러서 붙여주시면 웬만큼 이쁘게 붙여집니다. 웬만해서는 실수는 안 하겠죠. 자, 우리 조카는 아직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스티커 붙이는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잘하겠죠. 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지. 자, 키마가 또 이거 말고 한 두 개도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뭐죠? 불꽃 신전. 예. 그거를 지금 짝퉁이 나와가지고. 할까 말까. 근데 그것도 짝퉁도 너무 비싸가지고 정품은 물론 정품까지는 안 되겠죠. 이케아 한 4-5만원 할 텐데 4-5만원도 저렴한 건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하셔서 뒤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쁘게 끼워서 안정화를 해주십니다. 일단 지금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예.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뭐 벨라 제품인데 옛날같이 좀 불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벨라 거라서 가끔 그 짝퉁 보여드리면은 정품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괜찮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에이 짝퉁이라 별로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취향 따라 다른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 짝퉁 추천이 아니고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짝퉁 품질은 이렇다. 어차피 뭐 만들어 놓고 세워놓으면 뭐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립이 잘 돼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만들어보죠. 예,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언젠가 다 만들겠죠. 자, 이거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끼우시고 또 이렇게 끼워줍니다. 어허. 그리고 나셨어요. 여기다 두 개짜리 블록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 위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서 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껴주고 반대쪽 대칭으로 하나 똑같이 만드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짜자자자잔 어디가 어디까지 했냐 어디까지 했을까요? 자, 이번엔 파란 거에다가 이건 뭘까요? 이제 고정시켜주는 부분 쪽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칸으로 껴주셔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예쁘게 장착이 된 것 같고요. 여기 걸리는 부분이 아직도 좀 긴긴한데 그럼 내려가는 건 그대로 돼 있고 예.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쪽도 끼워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주시고 양옆에다가 두 개 이쁘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아주시면 나를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잘못된 용어들 고쳐보시고 재밌게들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잘 표현하는 능력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유튜브들도 많이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그 가끔 제 거 동영상 옛날 거 보신 분들 담비쌤 옛날에 이랬네 이상해 옛날에 이상해요 라고 하는데 다 그렇죠 뭐.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재석 강호동도 처음에 잘 못했을 텐데 예,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날 거고요. 저도 더 발전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런 블록인데 이런 블록에다 스티커 붙이는 건 처음이네. 이런 블록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려는데 요 석삼자가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가져다가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하나 붙여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다가 또 붙여주시고요. 자, 붙여주신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쁘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자자자잔. 그리고 나셨어. 옆쪽에다가 데코레이션 들어갑니다. 자, 이쁘게 이거 껴주시고 아직까지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대충 뭐 이런 흉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 블록 두 개로 첫 번째 설명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고요. 빼먹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잠깐 왔어요. 업체에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인데 처음에 그걸 빼먹었네요. 고르자님 갇혀있는 감옥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기 빼시고 손 내 아이고 니가 들어가니 자, 손 내려주시고 이 안에다가 손을 앞쪽으로 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손 들고 들어가셔서 야야야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려주시면 딱 갇힙니다. 예. 옛날에 저 고르장 아버지도 갇혀있었고 그러는데 이 식구들은 자꾸 너무 자주 갇히는 것 같아.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2번 설명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가는데요. 이번엔 저 다리를 만드는데 대칭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앞뒤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만들어진 거 보고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재밌는 게 설명서에 보시면 앞다리를 뭐 뒷다리를 두 개 하나 만들고 대칭으로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요. 앞다리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뒷다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앞다리 대칭인 걸 만들고 또 뒷다리 거 대칭인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같은 거를 두 번 대칭이지만 좀 비슷하게 반복하게 되면 만드는 사람이 짜증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법이죠. 짠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는 같은 거를 이렇게 연속으로 하기는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레고 조립하면서 그러는 건 좀 약간 좀 단순 뭐라고 할까 너무 좀 단순한 반복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살아가시면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한번 뭐 일을 하실 때도 사용자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예, 하는 것도 좋겠지요. 또 전화 왔다. 자, 왔다. 오늘 리듬이 자꾸 끊어지네요. 예. 자,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편집해서 하는데 저는 다 그냥 통짜로 놓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독특한 방식인데 여기 위 또 피는 끝쪽에다 이걸 껴놨는데 여기 좀 불안한데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정화를 껴주시고요.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서 이쪽으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눕히신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안정화를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거를 해주시는데 옆에다가 또 스티커를 하나 붙이랍니다. 스티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 있는 거 잘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 그거 띄어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 오고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스티커 이거 제대로 붙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4개짜리 붙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4개를 하라고 3개를 붙였다. 갑시다. 마음 급했어.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빠지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리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발톱. 3개. 하나, 둘, 3개를 끼워주십니다. 3개를 끼워주시고요. 뒤로 돌리셔서 자 요렇게 된 상태에다가 요렇게 옆에다가 끼워 준다고 되어 있네요. 자 옆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고요. 저쪽이 앞이구나. 이쪽이 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 대칭으로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쪽에다가 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네, 앞다리 두 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앞다리 완성 두 개 됐고요. 이번엔 뒷다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다리 따로 뒷다리 따로 이렇게 순서 좀 약간 좀 엇갈려서 보여주더라고요. 자, 또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옆에다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 동그란 거 나와서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이번에 안에다가 또 하나 꼽아주시는데, 이번에 안정환 아니고 그냥 끼워주시는 거죠.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파란 거 하나 끼워주시고 동그란 거 두 개 양옆으로 갑시다. 자, 이번 거는 좀 구조가 좀 독특하게 약간 좀 뭔가 좀 살짝 다르죠? 왠지 좀 느낌이 달라. 자, 뒤에다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신 다음에 투명 블록 두 개를 자 레고도 만드는 거 보면 그 만드는 그 개발자 사람의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의 뭐 성향이나 취향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한 사람이 다 키마를 다 만들진 않겠죠. 이것도 뭐 만들려면 몇 달씩 며칠에 설마 되진 않겠죠. 몇 달에 걸쳐서 만들고 또 이거저거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사람들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뭐 회의도 하다 보면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또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주시고 또 하나 또 대칭으로 만드셔가지고요. 네. 저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 오 크기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자,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이 됐는데 위쪽을 만들어야겠지요. 자 다리 넘어갑시다. 몇 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얼굴 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블록 두 개 세워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이쁘게 왠지 꽃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 다음에 짠짜라 짠짠짠 이게 뭐 얼굴을 만드는데 어느 부분을 만들고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 얼굴에 이제 그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보면 가끔 그냥 아이 그냥 큰 걸로 하나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레고에서는 이렇게 작은 블록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 레고 주니어인가 저번에 그 바다에서 조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통째로 쭉쭉쭉 가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긴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좀 뭐라 그럴까 조립하는 재미가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여긴 지금 좀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불안하니까 잘 눌러서 끼워 주시고요. 자 지금 바닥에 한 꿈쪽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왠지 빨간 게 나오는 게 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메롱 하는 혀를 만드는 건가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파란색 나와 주세요. 저기 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제가 오늘 좀 마음이 급하네요. 예. 뭔가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작했으니까 빨리 해놓고 해야지. 예. 시작했다가 지금 이거 중단한 것도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어디까지 했지. 예. 정신도 없더라고요.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신 거를 가져다가, 자, 잠깐 벌어진 거 틈을 이렇게 갖다 끼워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안정화가 되면서 끼워졌고요. 양옆에다가 요거 요 블록 처음 보는데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 예. 아까 다리 할 때 몇 개 나왔었죠? 두 개 나왔었나? 뒤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번에는 요 블록, 아까 뒤에 고리랑 끼워주시는 거, 여기다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희한한 블록, 어, 잘 안 보여.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이렇게 끼우려는 건가? 블록이 너무 저 설명서가 좀 너무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뭐야? 너무 시커매. 너무 시커면서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아, 뭐 나빠 좋아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생각이지만, 나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세계에 대한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책이 되게 무진장 많더라고요. 색감. 네. 어떨 때는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게 좋고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뭐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책들도 무진장 많은데, 무슨 뭐 예술하는 사람 아니면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당연히 뭐 벽지 색깔을 고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실 때 그런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눈에 그냥 마냥 이쁘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겠다 그런 때, 예, 되게 응용하기 좋겠죠. 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말해놓고 이 바닥 색깔도 좀 가끔씩 바꿔야 되는데, 이거 회색으로 간지 꽤 오래됐지요. 또 색깔 한번 변화를 해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배경이 이쁜 건 아닌 건 확실한데. 자, 이렇게 또 희한한 블록 또 하나 나와주시고요. 배경이 이쁘지 않은 건 확실한 건데, 배경이 눈에 안 튀지 않는다는 거. 예. 별로 그냥 요쪽 그 레고의 집중이 너무 이쪽 저번에 뭐 빨간색도 하고 그랬었는데, 빨간색이나 좀 너무 그 원색 쪽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분이 그쪽으로 시선을 뺏겨가지고요. 예. 뭔가 좀 강아지 얼굴 같은 모습이 살짝 나왔고요. 자, 이번엔 다른 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블록 하나 껴주시고, 위쪽에다가 하나 더 연결을 해주시고, 뒤쪽 밑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자, 요거 자, 블록도 꽤 많이 사용하네.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두 개를 끼워주시고, 다시 위쪽에다가 두 개를 또 끼워주십니다. 자. 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블록으로 안정화 해주시고, 앞에다가 꼬다리 하나 달아주시고, 또 안정화도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참, 누가 만들었는지 무진장 촘촘하게 만드셨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뭐 레고 같은 거 블록 같은 경우 하다면서 제가 이제 불평불만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 짜증나, 이거 싫어, 이건 별로예요 막 그러게 뭐 투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또 그런데 또 가끔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담비스님이 이거 만드시면 이거보다 잘 만들 수 있어요. 아, 못하죠.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뭐 못할 거 뭐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그럴 땐 제가 보통 남겨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세상에 그 내가 아, 요거 블록을 요렇게 끼우는 거구나. 요걸 요렇게 끼우셔서 요렇게 입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네요. 어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얼굴도 상당히 꽤 크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뭐 그냥 강아지 같은 느낌 얘 들고 있고요. 아, 아까 이렇게 끼운 게 이제 이빨을 끼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 뭐 내가 음식 만들어서 저 뭐야,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면은 음식에 대해서 맛있어 맛없다 뭐 그런 얘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내가 돈 주고 산 거 뭐 마음에 드는 건 드는 거고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 뭐 제 거 보시면서 뭐 그냥 불평 불만 있으시면, 예, 얘기해 주시고, 저도 뭐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예, 또 제가 봤을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면 또 못 고치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거 스파 이게 아니잖아. 네, 요걸 넣다 갖다 끼워주시고, 뒤도 돌리셔서, 요거 한 칸,
마음이 급하다 보니 짠짠짜잔짜잔짠짠 늦어지네요. 자, 이렇게 끼우셔서 강아지 얼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귀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대칭으로 또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귀 맞겠죠? 아닌가? 뭐 보호대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신 거를 가져다가, 자, 여기 본체 보시면 앞쪽에 두 개짜리 있었잖아요. 여기 두 개다 이렇게 쫙쫙 껴시면 강아지 머리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리 와봐. 자, 그리고 나셔서 너무 급해서 고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껴주시고 키가 나오네요. 키가 나오고 요걸로 가져다가, 자, 이쪽에 보시면 틈새가 하나 있는데 틈새 쪽에다 키를 끼워주십니다. 키를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랑지! 야, 꼬랑지가 무슨 발톱을 써. 좀 크게 하지 말이야. 너무 작어, 꼬랑지가. 얘도 인류처럼 좀 진화를 해서 그런지 꼬리가 작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자, 요런 블록을 가져다가 투명 블록 끼워주시고 밑에다가 하얀 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밑에다가 또 투명 블록 두 칸짜리를 끼워주시네요. 끼워주셔가지고 이거를 얻다가, 자, 입 옆에다가, 자, 요렇게 첫 번째 칸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물론 반대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어서 끼워주시면 되겠죠. 반대도 대칭으로 해서 입 바로 밑에다가 한 칸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블록이 있는데요. 요런 블록에다가 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좀 놔주세요. 이쁘게 잘 붙입시다. 짠짜자잔 짠짠짠짠짜자잔. 너도 나와. 얘도 나왔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점이 둘둘 하나 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점이 이렇게 돼, 표시가 돼. 그런 거 참고하셔서, 물론 뭐 대충 이러한들 어떠한디 저러한들 어떠하랴 하겠습니까. 자, 아까 그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되고 이쪽도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붙이셔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얼굴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 또 뭘 갈까요? 이제 거의 다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짠짜라짠 짠짠짠짠 두 칸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색감이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주황색으로 하지, 나 좋아하는 거. 짠짜자잔 짠짠짠짠짜자잔 끼우셔서, 어허, 멍멍이 얼굴 쪽에다가 어떻게 붙이려는 거야? 아, 여기 이렇게 부분에다가 이걸 끼워주시면 여기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죠. 네, 이쪽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하나 둘씩 데코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앞쪽에다가 또 스티커 하나 끼인 거 마지막이죠. 스티커 마지막이고 놔주세요. 띄워주셔가지고 동그란 게 위쪽으로 가게, 아래쪽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기왕이면 붙여주려는 대로 이쁘게 붙여주셨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안정화 겸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고요. 자, 이번에는 양옆에 가드 같은데요, 이 블록을 이쪽에다가 가운데다 끼워주시고 밑에 쪽에다가 동그란 거 두 개 밤색을, 이게 밤색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색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에 대해서. 자, 이런 블록에다가 동그란 거 끼워서 쭉쭉쭉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거 이쪽에다가 똥칭이라고 혼날라 끼워서 이쪽에다가 이것도 끼워주시면 됩니다. 야, 옛날에는 똥침 아니면 박아주세요 막 그랬는데, 자, 잘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볼과적 끼는 부분에다가요, 이거 끼워주시면 이렇게 가드가 움직이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도 끼워주십시오. 이쪽에도 되시면 양쪽으로 가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십자를 하나 끼워서 쭉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하나 끼워주시고요. 야야야야, 천천히 좀 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 보시면 요거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저쪽에다가 요거를 끼워주랍니다. 끼워주시고 똑같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이쪽에도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가 빠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요거 작은 동그라미 하나씩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껴지겠는데, 자, 됐다.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 발톱 같은 거를 이쪽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해주려는데, 끼우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막 끼워주시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하나. 포인트가 좀 애매하긴 한데 대충 이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셋, 넷, 다섯 개. 다리가 주저앉았어. 다리 들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앞쪽에다가 요 다이아 네 개를 끼우시면 되는 거를 가져다가, 자, 이쪽에 구멍에도 보시면 동그란 거 이쪽에 구멍이 딱 두 개씩 뚫어져 있죠. 거기다가 두 개씩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짝퉁들이 제일 못 따라하는 게 요거 발사하는 부분인데 반대쪽에도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슉 잘 나가죠. 손톱으로 톡 튕겨주셔도 잘 나가죠. 짝퉁들이 이거는 참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여기 그 플라스틱 품질에다가 또 뭐라 그럴까, 뭐 다양한 뭐 그게 있는데 좀 보기 어렵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장착을 할 텐데요. 자, 오토바이를 이 뒤쪽에다가 올려주렵니다. 네, 여기 뒤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뭘 돌려야 되는 거야. 여기 요 버튼 있죠. 아이고. 네, 요거를 올리시면 딱 올라가는 거고, 요걸 돌려주시면 아까 테크닉처럼 쭉쭉쭉 돌아가서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 근데 뭐 서서히 내려가는 건 아닌데 툭 떨어지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하나, 둘, 슈. 네, 이렇게 나와서 3륜 바이크가 되는 거고요. 자, 간만에 한번 또 트럼펫을 꺼내서 돌려볼까요? 자, 돌아가시고 한번 올라가고. 어이구, 혼자 보고 있었네. 저 뒤에 있는 스피더를 아직 조립 안 했네요. 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마, 흥급했어. 계속 틀리네. 그리고, 조종칸에는, 자, 서핑고. 가서 타 계셔야겠죠. 자, 다시면, 자, 요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한 바퀴 삥 돌아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고르잔 같은 경우 고르잔이 이제 가다가 저 세이브투스 워커에서 저 얼음 뭐 저걸 써가지고 얼음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돼가지고 이제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멀리서 이제 얼음 저 그 얼음 지역에 들어가서 얼음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갇혔어?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하고 이제 걸어가는 순간에 저기 이제 누가요? 이거 고르잔이 뜨거운 블레이즈 해머. 그게 이제 뜨거운 블레이즈 해머를 이용해서 요 얼음벽을 텅텅텅텅텅텅 부시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제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뭐야, 서펜거트 타고 있고요. 뒤에 저것도 타고 있고, 요 앞에 요 미사일 나가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렇게 뭐 돌관절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요게 얼굴 쪽 부분인데요.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는 걸 뭘 그거를 갖다가 레고 홈페이지 그 기능이라고 써놨어. 예,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볼관절은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관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너무 작아. 이게 뭐야,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쪽이 저 누구야? 저 뭐야, 스텔서가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요 뒤쪽에 요 버튼을 돌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출발이 가능합니다. 출발이 가능하고요. 자, 뭐 그런 거 기능 정도 되어 있고, 자, 뭐 크기는 좀 크긴 한데 뭐 기능이 뭐 아주 뭐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멋있게 생기긴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어우, 특히나 이제 얼굴이 커서 가분수다. 얼굴이 너무 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이름은 이제 펭거의 세이버투스 워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높이는 14cm, 길이는 14?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저 펭거이 세이브 투스 워커고요. 그다음에 분리 가능한 3륜 바이크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르장 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르장이 어떤 지역으로 쫙 들어갔는데 밑에서 얼음이 차와서 딱 갇히게 됩니다. 어떡하지? 근데 레이더에서 우리 쪽에 누가 갇혔다 잡으러 가자 하면 고르장이 안 돼 여기서 탈출해야 돼 하고 요거 망치로 톡톡톡톡 얼음을 깨서 이걸 탈출해서 딱 도망가려고 하는데 미사일을 쏘는 거죠. 거기 안 서. 짱짱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발사할 거 없고요. 아 오토바이 안 되겠다 좁은 지역으로 탈출했다 오토바이 발사해서 헌데 주러 가자 자 그래서 오토바이 쭉 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도망가고 잡히는지 어떤지는 여러분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혼자서 적들하고 상대하는데 뭐 나쁜 놈 표현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능적으로 뭐 크게 뭐 다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모양이 멋진 것 같고요. 가격은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가는 67,700원인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한 반값 정도 한 3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 타오바오에서도 벨라 짝퉁이 나왔는데 한 12,000원 정도 물론 이제 배송비나 그런 건 별도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에 갇히는 곳에 너무 가지 마시고 갇힌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호랑이 굴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하는데 좀 위기에 빠지시면 울고 방황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자 일어나셔서 빨리 대피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조카 같은 경우 넘어지게 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막 울고 그랬는데 제가 조카한테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조카가 그럽니다. 넘어지면 일어나. 여러분도 가시시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끝.